한번 요새 폼이 좋다는 핸드마 선수 최범기한테 들어오고 좀 가겠습니다. 자 요새 야 양광은 10대2로 발라버렸어? 내가 최범기한테 많이 약해서 오늘 많이 당해볼수록 내일 더 잘할 거야 아마. 저기들 진짜 좋다. 아유 진짜 저기들 무적이냐 무슨. 방금 안 맞았어요. 야 방금 무한이 아니야. 그냥 방향을 헷갈려서 맞았어. 넘어가서 네 맞아요. 야 역까지 됐네. 야 진짜 훌륭한데 한 방에 죽었다. 한 방에 죽었어. 한 방. 야 이게 진정한 한 방이야. 누가 클락 보고 연습기가 제일 세대. 이게 진정한 한 방이야. 어? VPN이 켜져 있네요. 아, 핸드마 VPN 켰구만. 아이, 저기다. 에이 망할. 아유. 그런데 이번에는 쿨라한테 너무. 차라리 호챙이로만 날아다니는데 진짜 저거 짜증이 나긴 나 확실히.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되면 암흑 가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하지? 대처법이 있긴 있나 근데? 이 캐릭터도 대처법이 있긴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거 핸드 마테키 안장한 선택들 핸드 마테키 이것도 잘했어. 최범계는 아우 진짜 핸드마 선수나 양광 선수나 개념 상실 거한 선수나 매우 짜증나요 저는. 나이스. 진짜
핸드마 선수 답구.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진짜 이 최범계라는 캐릭 최세스한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최범계한테 뭘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98의 신이라도 최범계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이겨요. 아무 98도 아무 상관없는 게임이야 이거. 제가 말할게요. 신선도 핸드마 선수한테 드롭고 당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핸드마 선수 지난번에 이겼었어. 근데 나도 오늘 드롭고 당할 것 같다. 신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랑 신선이랑 둘 다 쳐본 게 힘들어. 이거는 이 캐릭터로는 안 돼. 이 캐릭터로는 안 돼. 나도 오늘 왠지 당할 것 같다. 지난번엔 핸드마를 이겼지만 오늘 왠지 핸드마 선수 아주 좋은데? 할 게 없어, 할 게. 또 봐봐, 아머 한 판에 세 번 까잖아. 이게 거의 필승점이야. 98 치즈루가 그리워져. 98 치즈루가 그리워져. 저런 식으로 꼬챙이 하면은 원래 할 거 없어. 98 치즈루가 그리워지는 캐릭터. 아무것도 안 맞을 수 있는 싸움. 뭐? 지금 뭐한 거야? 핸드마 선수 지금 뭐한 거야? 뭐한 거야 핸드마 선수? 리필하려고 스트 리필하려고 도발한 거 뭐 실수겠죠. 봐줄 거면 뭐하러 해. 그러면 여기서 그만해야지. 봐주긴 뭘 봐줘.
야. 어퍼세스 저게 어퍼세스가 또 저게 끔찍하게 붙여. 저 어퍼세스가 거의 필승법이에요. 아 나도 그냥 이 캐릭터 버리고 핸드만 선수 캐릭터나 할까? 진짜? 아니야 사실. 최번개가 문제입니다. 최번개 하나 때문에 게임이 엎어져요. 최번개 하나 때문에 뒤에 캐릭터한테도 심하게 말리게 되는 거야. 98에서 오로치즈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멍청한 소리야. 형 혹시 울롤 온겐네 인터뷰셀 들어줄 수 있음? 결국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울롤 온겐네 인터뷰셀이요? 또 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저 꽃챙이 진짜 좋아. 요리 장본 저렇게 잘 안 맞냐? 좋아. 세트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돼. 굿, 굿. 나쿠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신중하게. 잘했다, 샌드바. 아이씨, 거기서 안 부를 줄 알았다.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리듬을 대신하고 세스스트가 딱 나와요. 단축키 왜 이렇게 못하지? 세 번개 말고는 그냥 대충 하는구만. 흔들맞았구요.
야, 야, 진짜 방심했다. 안 돼, 살려줘. 야, 씨, 방심했다, 이거. 이제 그치? 번개 말고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핸드마 너 이러기냐? 대충 하는 척 해놓고 한 바퀴 보냈어? 아니요, 핸드마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제가 제 멤버로 최범기한테 힘들기 때문에 훈련을 도와주는 중이에요. 최범계한테 진짜 타코나나 이런 거 하는 게 좀 좋긴 좋아. 대시에서 초패 있었는데 반격진 하는 걸 내가 또 씨 잡혔네. 아이고. 좋은데? 핸드마가 대충해도 나는 진짜 훈련해야 되니까 빡겠네 해야겠다. 스텝 세트 문제. 방금 히트 드라이브 썼어야 돼. 방금 히트 드라이브를 써서 끝냈어야 되는데 조스트 K를 좀 제가 키워야 돼요. K를 잘 안 해가지고.
관계한테 5대5 가는 캐릭터 거의 없어요. 별거에 다 해서 맞추네 진짜. 그나마 K다 진짜 바보. 그나마 K네 진짜로. 아유 근데 나 힘들어 이거. 좀 극복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처방전 끝내야 한다.
못 피하지? 저걸 못 피하네. 아, 이거 몇 번째 당하네. 핸드마가 선수가 저거를 잘 쓰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당하네. 진짜 빠르다, 저렇게 쓰니까. 최번개도 최번개지만 세스스키에 제가 정말 상대법을 다 잊었어요. 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세스 저거 일부러 맞는 거 아니에요. 졸라 빨라요. 졸라 빨라. 핸드마 선수 최번개 빼고 나랑 1대 해볼래? 나 연습하다 빡치는데 지금? 그래 뭐 연습인데 빡치지 말자. 하루 이틀이니까 최번개. 최번개가 이런게 하루 이틀이니까. 최번개가 있고 없고가 진짜 판을 뒤집어놔요. 네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판하고 나갈 거예요. 그냥 10점승 한 거 아니에요. 이 판하고 나갈 거예요. 최번개는 진짜 아우 열받는다. 나 빼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제대로 해줄게 그럼. 최번개 빼고 하면 제대로 해줄게. 나 지금 열받고 있어. 연습하면서도 최번개는 정말 열받아. 987? 아 가버리. 987이랑 쌍벽이 아니라 진짜 사실 최번개가 더 열받는 것 같긴 한데 더 심각하다 사실. 최번개랑 세스가 진짜 최악의 조합이야. 네, 부산은 진 게 아니에요. 어차피 14는 아니에요. 연습 모드로 설렁설렁 한 거예요. 나는 아까 핸드만 설렁설렁 하길래 나도 설렁설렁 하다가 한 방 뽑아가지고. 아, 이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핸드만 선수 최번개랑 또 대념 선수 최번개랑 다른데 아우 아무튼 양광이나 셋다 짜증나. 최번개 어 또 이번엔 안 맞았다. 이번엔 안 맞았는데 또 맞을 뻔했다. 아 진짜 저거 왜 이렇게 맞냐. 세스스트도 문제 맞아요. 근데 번개 없으면 좀 더 침착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아씨. 아, 넌 졌다.
갖다 센스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상대를 엿먹이는 걸 알아. 핸드막. 시작하자마자 센스를 부리다니. 에이, 끝났다.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암흑 가고 스트리트를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 남아 있는 동안. 뭐야! 들어갔네. 와, 핸드마 세스 나오는 각도까지 계산하고 있네. 세스부터 무지 빠르게 나오네. 저 뒤로 뛰면서 세스 부르는 거.
아, 그때 아인 트리거를 했어야 돼. 아인 히트 드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케이 너무 무겁다. 히트 드라이브 했으면 끝납니다. 네, 헤즈포님 들어가세요. 누가 다음 못 피하네. 아, 맞번개는 제가 좋더라고. 저렇게 세시스트랑 호환이 제일 좋거든요. 이게 좀 완전 무적이야. 늘 새롭대, 방에도. 완전 무적이라는 게 늘 새롭다. 명탈만님, 네. 기절하시기 전에 인사해주시죠. 저도 이거 연습 좀 하고 곧장 잘 거예요. 내일 한중전에서 최본전에서 엄청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범계가 한 라운드에 아무리 막 4번 5번까지 볼까요? 심하면. 네, 근데 제가 진짜 연습하고 싶었던 게 이거라서 다른 거는 그냥 제가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느낌으로 최범계 연습을 진짜 해봐야 돼요. 아, 히트 드라이브! 아유, 나가 죽어라. 아유, 진짜. 이 히트 드라이브 생각을 해놔야겠다. 아. 위로 올린다면 무조건 히트 드라이브 생각해놔야겠다. 뭘로 도대체 최범계를 잡아야 될지 제가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헬지코님이 스폰 해준다 그랬을 때도 최범계 유저랑은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아직 해답을 못 찾았는데 뭐래. 그나마 세슬이. 그나마 세슬. 이효리 캐리는. 아, 이효리는 진짜 안 되고요. 케이. 케이랑 세슬인데 나는 세슬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반격기가 있는. 진짜 최범계한테 속도 무책이야. 다른 캐릭터 할 게 없어 아예.
그나마 세스가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다른 건 안 된 것 같아. 이효리로는 진짜 할 게 없고 어거지로 막 한 방 맞춰야 되는데 그건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야 되고, K가 아직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해. 고로 장도하는 최범기한테 완전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세스 나오는 거 좀 보고 뛰자 좀. 아, 보고 뒤로 구르는 거 좀 하자. 세스 나오는 거 보고. 세스를 한 번도 못 피하냐. 세스가 가불이에요, 가불. 린도 최범기한테는 안 돼요. 뭐 최범기를 쫓아갈 수가 없어. 세스가 아무리 봐도 세스 조스트를 키워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 최범기에 너무 답을. 네, K랑 세스 두 개를 장착해 놓는 게 답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때 되게. 야, 경험 좋다. 완전 좋았다 지금. 동네 형이랑 핸드마 정도만 하는 플레이다. 케이로 케이랑 세스 두 개로 연습할게요. 내일 양광이랑 이런 최범기 유저랑 할 때 케이 세스 준비할게요. 양광이요, 양광. 내일 6대6 한중전에서 인터를 끼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진짜 신기하다. 야, 조스트까지 쳐내냐? 세시스트가 조스트까지 쳐내냐? 아유, 진짜 늘 새롭다, 진짜. 와, 진짜 세시스트는 왜 이렇게 늘 새롭지, 봐도.
세스가 번개한테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다른 애들은 속속을 쓰지. 끝난 건데. 뭐하냐. 야, 방금 봤냐? 스트라이커가 태클을 맞고 굴르던 내가 잡기를 잡혔어. 번개 대결 하니까 좀 잘하길 바래보자. 아, 더블. 그래, 핸드가 잘했다. 양방도 이거 잘 쓰더라. 이 가불 진짜 어이없더라. 세스스트 가불이에요, 되게. 아, 진짜 이거 적응 안 되네. 역시 K세트 두 개 장착해놓은 게 낫긴 낫다. 잘했다. 포스트 왜 안 되지? 나 버프트 왜 안 되지?
알아? 양광한테 한중대 때 두 번이나 당했어. 뭐 장갑차도 그렇게 하고 다 비슷하게 하지. 양광한테 많이 당해봐서 알고 켜주면 돼. 나폭스, 나폭스. 그래, 나폭스다. 아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아이씨. 이제 나가네, 나폭스. 대시 반격기를 잘 써야 되거든. 오늘 진짜 귀천 연습량 엄청 많다. 서로 다른 키. 자연스러운 가디즈.
역시 가지 말아야 돼. 역시 가지 말아야 돼. 그 상황에서 꼬챙이를 저렇게. 네, 맞서 싸우지 마요. 아유 씨, 한 방이. 아 이렇게 많이구나. 아 진짜 센스들 존나 좋네 진짜. 야, 저런 식으로 센스가 맞으면 진짜 좋다. 역시 맞는 스트라고 부릅니다. 아하하! 야, 마리한테 중단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주최전이라서. 아. 제가 제일 연습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게 중국 애들이 어차피 다 이런 멤버이기 때문에 제일 연습해야 되는 경기. 최범기한테 연습 좀 해줬어요.
K를 2천에서 타격 싸움 하려면 꼭 해야 되거든. 아, 가불. 아, 진짜. 이게 가불이에요. 패스의 장점이라. 가면 안 돼. 세세스한테는 가면 죽음이야. 세세스한테 가면 죽음이야. 지금. 아, 진짜 아유, 진짜. 어이씨, 진짜 어이없네. 아, 나 버스트 왜 이렇게 오프르지? 그 이효리로는 진짜 가망 없는 싸움이야. 역시 타격 싸움에서 세스가 진짜 좋다.
아니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냥 판사 안 정해놓고 연습하는 중이지.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 진짜 이거 굴러다니다가 똑같은 거 계속 걸리네. 야왕은 당연히 2000을 모르는데 당연히 훨씬 절레절레 하죠. 아, 아, 이 갑을 진짜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떼뜨뜨. 왜 이렇게 떼뜨뜨 안 보이지? 원래 안 보이지. 그래도 피곤하면 무릎쓰고 좀 더 연습하려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점프 약손으로 해야겠구나. 점프 강발로 하면 안 되네. 진짜 오늘 핸드만 너가 안 해줬으면 내일 개발렸을 거야. 오늘 처음 당해보는 걸 도대체 몇 번을 당한 거야. 세트 연습도 연습해야 돼. 극한 수련 중입니다. 내일 활약을 위해서 극한 수련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언제 맞아도 신기하다. 나이스. 야 야 씨 어이없네. 페이크였어요, 여러분. 정신과 시간에 봐. 시간과 정신에 봐. 흥성이가 제대로 연습상대 해줘가지고 내일. 네, 내일 싸울 캐릭이에요. 최범계 상대로.
진짜 시행착오 겪으면서 경험치 쌓이고 실수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쌓이고 있어요 경험치가. 아이씨 어퍼셋이 맞았다. 어퍼셋. 아 역시 어퍼셋 조심해야지. 아군 쎄쎄해요 진짜로. 로 맨날 같냐 어떻게. 아이 이게 맞냐? 아이 존슨 씨. 헤이 강승룡이 답인가 하다가 죽었네요. 이렇게 세스한테는 가면은 무조건 죽어요.
갈 수가 없는 싸움. 저랑 소욱이랑 할 때 싸움이랑 이게 같나요? 진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가면 한 방이야. 무조건 한 방이야. 아이고. 니가오가 아니라 가면 한 번에 죽습니다. 못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씨 진짜 망할 최고인데. 번개가 왜 2000 최강이라고 하는지 알만한 분은 다 알 겁니다. 이거 망할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무리 당해도 당해도 진짜 늘 새롭다. 아우. 연습 연습. 야, 씨.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시행착오를 얻는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짓이 없냐. 할 수 있는 짓이 없냐, 어떻게. 아유, 진짜. 장풍보다 번개가 훨씬 개좋습니다. K 장풍이 좋은 게 무색할 정도로 번개가 훨씬 좋아요. 케이 장풍이 보스급 왕장풍이었으면 좋겠어. 그 번개 상대할 때 카이저 웨이브급으로 계속 크기가 나가네.
이런 싸움을 해야 하다니 미치겠다 진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다니 진짜 내일 이거 내일 미리 보기입니다. 내일 경기 시뮬레이션이에요. 아, 풀지 말아야지. 풀지 말아야지. 안 돼! 아이 졌다 씨. 안 돼! 졌어! 아이 망할 아쉽다 망할 근데 마리가 너무 유리해요 졌다
아 이렇게 또 재수도 없네. 아이고 재수도 없다. 불나만이다 너. 한방이야 한방. 저거 잡혔다고 한방이야. 아, 힘이 초자전발로 숨겨내네. 왜 이렇게 이게 안 나가지? 아, 이게 무슨 이렇게 안 나가냐? 너무 위로 올리는 게 사나레버가 정확히 앞으로 가는 그 성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진짜 방금 완전히 쉽게 이긴 거를. 아 이거 진짜 훈련 해놔야겠다. 왜 라인쉘이 아까부터 계속 위로 못 올리냐. 저렇게 위로 못 올리냐. 아. 내일 양광과의 모의전. 내일 양광과의 모의전이다 이거 진짜. 아유 안돼! 에이 이런데 핸드마 미친듯이 긁는거 보인다야. 너 막 미친듯이 긁고 있지? 이렇게 빨리 풀려면 완전 미친놈처럼 긁겠구만. 아, 존나 많이 간다, 진짜. 아, 너무 심하다, 진짜. 한방. 일단, 번개는 죽여야 돼. 번개는 무조건 죽여야 돼.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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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고 싶다. 한 번 더. 첫 번째 핸드만한테 참패. 근데 두 번째도 참패할 운명인데 세스를 했기 때문이야. 세스랑 K를 해야 되네 확실히. 이오리 라이프로는 빛이 없다. 아이씨 여기래. 아하! 에이씨 전망. 전망이다 전망. 네 오늘 들어가면은 바로 기절하면서 잘 것 같아요. 아이 오늘 재활훈련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 야 승용권도 못 이기네. 아 진짜 끔찍하다. 승용권도 못 이기네. 아유 진짜 승용권도 못 이기네 어떻게. 기는 못 모겠다. 외짱 공무원 이런 외짱 공무원 졸라 웃긴다. 아 가불이야. 아 저놈의 가불 진짜. 아니 뭐만 하면 가불이야 다. 나이스 나갔다. 아, 존나 웃기네 이거. 맞아요. 기본기랑 특수기가 딱 걷어질 때 스트너하면 가불인데 아 가불 너무 싫네.
번개로 무슨 무조건 끝내야 돼. 별님이요? 별님이? 준비님 반갑습니다. 저거 아 저 쌀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진짜
좋아. 아유, 안 가기 싸움. 아, 개빡치네. 승용권이 또 밝기에 지네. 대처 조금 좋았어. 아우 진짜 개 아우 진짜 재미있는 순간 내줬다. 아유 망할 체험인데. 그래도 조금씩은 초반기한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와, 아머 세스 아머. 아 진짜 저거 맞기 진짜 어렵다. 와! 인간을 찾아가고 있어. 어? 야, 레버 나버렸네. 아이씨, 망했다. 이런. 아이씨, 방금 안 맞았네. 그냥 어이없어서 레버를 놨거든요. 근데 안 맞았네. 역시 레버는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센스는 안 맞겠지? 어? 맞네? 맞네? 오우씨 나 뽑스 써야겠다 무조건. 나이스! 아, 스트는 못 채웠지만 이겼다. 스트는 못 채웠지만 이겼다. 야, 오퍼세스! 잘했다. 잘했다, 오퍼세스.
에이 망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에이 망했다. 네 소시소울님 그러니까 소시소울님은 킹자랄이야. 킹자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저 새 캐릭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아 진짜. 핸드박 미친 듯이 그러는구나. 아유 진짜 내가 말을 말자 버리네 진짜.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진짜. 소금 회장 술 먹은 상태에서 또 야왕이라 하네. 아이고 할 거면 술을 먹지 말고 오든가. 그래요? 다행히 야왕한테는 안 지고 있어 다행히. 좀 즐겨보자. 왜 이렇게 잘 뛰어? 동네 형이야 무슨? 동네 형이야? 왜 이렇게 잘 긁는 거야? 나 또 손 까지겠다 이러다. 동네 형 다음인가 본데 핸드마가? 완전 긁기 연타다키가 미쳤는데?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아유 그럴 거면 굴러야지. 구르자 좀 구르자 굴러. 아 와, 진짜 심하다 진짜. 아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하다. 아. 진짜 쳐본 게 심각해. 와 이겼다! 이겼다! 너무 어렵다 너무 인간적으로. 네 첫 번째는 핸드만한테 아예 상대도 안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세스를 세스 K 하면서 좀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 근데 오늘은 번개가 나오면은 너랑 해본 경험을 토대로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